지난 3월 말에 열린 국제 미인대회. 눈물로 도움을 호소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Today in my country Myanmar, why I'm doing speak on this day. There are so many people die. More than 100 people die today. I deeply be sorr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fe. 그 발언 이후 두 달이 다 돼가지만 그녀는 대회가 열렸던 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Talking about the military, they can be arrested or they can be on the list for warrant like that. So my family is really worried about me after talking my speech and my mom also moved to another place to live. 위험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군부 쿠데타 후 미얀마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레이 씨도 매일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고 수많은 시민이 죽어갔습니다. We don't have any weapons to fight to the military junta. They have guns and they're trying to shoot. We don't have anything. So we only have a strong mind.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me because they are in Myanmar and their life is like, you know, their life can be lost every time, anytime, something like that. So I need to stand in front of the Myanmar people. 22살의 미스 미얀마 한 레이 씨. 군부 학살을 멈춰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지금까지도 희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시민이 최소 780명에 달합니다. 체포된 시민은 약 4,000명이나 되는데 가혹한 고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군이 시민을 학살하고 고문까지 한다. 이 말만 들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자, 미얀마 현지 상황이 조금 더 취재된 게 있을까요? 네, 외신 기자들은 모두 철수했고요. 네. 지금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하루 만에 최소 82명이 살해된 미얀마 바고 지역인데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촬영해서 보내온 단독 영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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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약 70km 떨어진 바고. 그 어느 곳보다 저항의 열기가 뜨거운 지역입니다. 지난 2월 28일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후부터 군부에 대한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지난 4월 9일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군인과 경찰들이 갑자기 바고에 들이닥쳤습니다. 군경은 시민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실탄 사격을 넘어 전차 공격용 유탄까지 쏘아댔습니다. 4월 9일 하루 동안 바고에서 최소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바고 학살 사건입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바고 학살의 실상을 직접 취재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 이후 바고 지역은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바고에 들어가는 데만 6번의 검문 검색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던 유명 사원에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참사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군경은 시위대를 색출한다며 집집마다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날 군경의 공격을 저지하러 나갔던 남편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군인들이 부상자 치료를 막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지구도 하고 있는 배우 폰지야 아이 레네만 시에 시야로를 봐가 우석하네 그리고 지구고 배우 다음에 배우 와까지야 레모만 디자인 뽑아래 아마네 아이 그리고 뚜껑을 미어 뛰고네. 끈질기게 군부에 맞서 저항 시위를 해온 한 40대 남자도 그날 붙잡혀갔습니다. 나흘 뒤 그는 아이들과 아내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그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부는 바고 희생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리곤 시신 12구를 인적이 드문 곳에 내버렸습니다. 혁명의 영웅이라고 적힌 추모비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고를 본보기 삼아 군부가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시위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삼엄한 검문 검색을 뚫고 극비리에 바고 촬영을 해낸 현지 언론인들. 그중 한 기자에게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네.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봤지만 17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어제 오후 12시 36분. 기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확인해보니 기자의 SNS 계정도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며칠 뒤 한 매체에서 기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포될 뻔했다는 겁니다.
ောက်ကနေပြီးတော့ဟိုတက်နေတင်းနေပေါ့နော်အင်ဂျီအင်အရှိောနောက်ကိုဝိုင်းနေတာကိုကျွန်မမြင်လိုက်တယ်အင်ဂျီဝင်ရှာပြရစီဆိုပြီးတော့ဝင်းနေဝင်းနေဝင်ရှာတယ်ပြီးတော့ဒီပေါ့နော် laptop တွေပြည့်တဲ့ပစ္စည်းတွေကိုရှိတယ်ပြီးတော့ media ပစ္စည်းတွေရှိတယ် 지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군부는 대규모 행사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쿠데타의 총책임자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무범아 도주무범아 기계 실현시대 아장매 노래 묘리 비루비 강수리라리 하 그러면 어떻게되무소라 뼈루래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국영 방송은 시위대를 향해 머리에 총을 맞을 수 있다며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방패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군인들이 질질 끌고 갑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 군인이 총을 쏩니다.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을 조준 사격한 겁니다. 시위 도중 붙잡히면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체포되는 순간부터 군경의 구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잡혀온 시위대가 너무 많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잔혹한 고문이 자행된다고 합니다. 군부에게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퉁퉁 붓고 멍든 얼굴은 체포 전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미얀마의 20, 30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셜미디어는 군부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강한 인물들은 지명수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입니다.
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허니 누에이 우. SNS에는 시위 사진과 군부 비판 글이 빼곡합니다. 그녀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델 활동을 하던 22살의 허니 누에이 우. 군부 쿠데타 직후 시위에 합류했고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한 달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게릴라 시위와 SNS 활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군경의 무자비한 사격에 어린아이까지 1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시위대에 함께 섰던 이들도 군부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행, 고문, 그리고 성폭행의 실탄 사격까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행태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대를 테러 조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제적 비난까지 자초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셈인데 대체 군부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미얀마 군부가 내세운 명분은 민주주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민을 폭행하고 고문한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미얀마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대에서 탈출한 미얀마군 소령과 아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 3월 하잉도우 소령은 20년이나 몸담았던 군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군부의 지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어서입니다. 군부는 부대원들의 SNS 사용을 통제해 정보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쿠데타 초기엔 그도 실상을 몰랐습니다.
ပြီးရင်ဒီလိုမျိုးနိုင်ငံကိုပြတ်ကြီးအောင်လုပ်နေကြတယ်ပြီးရင်အဲ့ဒါဒီလိုမျိုးပဲသူတို့တည်ထားတာဒီတက်တွေကိုသူတို့ဒီတက်တွေနဲ့ရအောင်ထိန်းတယ်ဒါမဲ့မန္တရားပြည့်ရခက်လာတဲ့အချိန်ကြီးကြာရင်ဘာတွေလောက်လာလဲဆိုတော့တခြားအဝေးရတက်တွေကိုပေါ်သွင်းလာတာပေါ့비슷한시기에탈영한또다른미얀마군대위그는군부가발포와약탈등의만행을구체적으로지시했다고폭로했습니다거기강아로리따고따고그그로미다들이또막유성이야다만쳇떠쳇나리고내판리래이로들이를세겨이간니막내쳇데묘미리소래레이사내빠따아챤빠따아비디로자오따챗니라두니네바로나오쏘그래그라래신사디야핏라래나리로니라리야로သူတို့စိတ်ချမ်းသာဘလို့မှခံစားလို့မရဘူး။နောက်နောက်ကလေးတွေလည်းပြစ်တက်ပြီးတော့မှအားဒီတည်တာတွေဒါမျိုးတွေပြစ်လာတော့미얀마군부의쿠데타는처음이아닙니다.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들어선 뒤 26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1988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2007년에도 시민들은 샤프란 혁명으로 저항했습니다.스님들도힘을보탰습니다마침내민주주의를쟁취한듯했습니다국제사회의비난과경제제재강화로군부는민간정부에게권력을넘겨줬습니다군부가한번도권력을정말로내려놓고나간적은없다전면에서나갔지만은뒤에서는모든것들에간섭하고뒤에서관찰하고우리가필요하면언제든지돌아올수있고그다음에우리가가진기득권은다유지할수있고하는그런안전장치들을만들어놓고나간거죠2008년제정된미얀마헌법에서는군부가막강한권한을갖고있습니다의석 25% 가군부에할당되고세계주요부처장관도임명할수있습니다이헌법을바꾸려면의원정족수의 75% 가찬성해야하는데의석 25% 를가진군부의동의없이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국민은독립영웅아웅산장군의딸아웅산수치를열렬히환호했습니다그녀가이끄는정당 NLD 에도많은기대를걸었습니다 I have said if we are win and the NLD forms a government, I will be above the president. It's a very simple message. 2015년치러진총선에서아웅산수치는승리를거뒀습니다무려53년동안지속된군부독재를끝낸것입니다아웅산수치가이끄는정당 NLD 는지난해11월총선에서도압승했습니다그런데국회개원당일인2월1일새벽군부는아웅산수치와정치인들을구금하고국가비상사태를선포했습니다 EMA 톱미안디니마사위딴닛담마라이디보음예수의야이담마라비랑수담마라며마나인겐어후포뼈바시바리냐군부가쿠데타를일으킨이유는뭘까초모툰 UN 주재미얀마대사에게미얀마의내부사정에대해들을수있었습니다And the NLD clearly stated that they were amend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election manifesto, the NLD government from 2016 to the 2021, they tried several times to amend the constitution. 실제로2015년 NLD 의공약집에는헌법을개정하겠다는내용이들어있습니다현행헌법상으로는개헌자체가불가능하지만어쨌든 NLD 정부는군부를정치권에서배제하기위한시도를하고있다라는것을국민에게보여주는것이죠그러므로인해서 군부의불만을크게사게되었던것입니다군부에겐포기할수없는게또있습니다군부는천연가스와원유등핵심자원10여개분야의사업을독점중입니다미얀마에서가장큰기업2개도군부가소유하고있습니다지주회사와자회사를통해광업금융통신등
사실상 미얀마의 경제권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얀마의 재벌은 거의 다 군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군 고위 간부들은 군인이자 사실상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경제력하고 군사력하고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군이에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군부 소유의 한 재벌 기업 회장입니다. 그의 아들과 딸, 며느리도 건설사와 리조트, 의료기기 업체, 미디어 제작사 등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익과 부까지도 함께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군부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의 크기가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부는 더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거고. 군부 쿠데타 직후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거리 시위를 이끈 32살 청년 타이자산. 그가 당긴 시민 저항의 불씨는 미얀마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공개 수배를 당해 도피 생활을 해온 상황. 여러 사람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봉사를 하던 전도 유망했던 청년 타이자산. 그를 비롯한 미얀마의 20, 30대들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내던져가며 민주화 운동에 매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젠지리 마자 드럼맨맨의 추월이 2010년 바이마보노 이빈 신단 편안한 능력이 시 드로자로 디모크리시의 세만 아무 대방 비와 무후도 디모크리시의 모더바와네 석유, 천연가스, 루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1960년만 해도 아시아 부국에 속했던 미얀마는 군사정권 기간 동안 최빈국이 됐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시장을 개방하며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창입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은행원 등이 파업을 지속하면서 군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한 것도 타이자산입니다. 군부는 타이자산에게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 돈 약 800만 원, 미얀마 월 평균 임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타이자산 씨의 말. 다시 해석하자면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다가 끝내 지치고 말까 두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그래서인지 미얀마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80년 광주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사진을 나란히 놓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이겼던 것처럼 미얀마도 이길 것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를 떠올렸을까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21살 샤샤 씨. 아직 어린 동생들이 쉴 새 없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붙잡히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샤샤 씨의 가족은 쿠데타 이후 전투기를 동원한 군부의 공습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샤샤 씨는 조마조마합니다. 샤샤 씨는 2월 셋째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거리에 섭니다. 이날 샤샤 씨와 미얀마인들을 위해 자리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입니다. 직접 만든 주먹밥을 건네며 시위에 나선 미얀마인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미얀마의 아픔을 잘 아는 광주의 어머니들. 41년 전 광주에서 솥을 걸고 밥을 지어 시민군에게 먹였던 것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80년 그때는요, 이게 다 우리만 딱 찾아내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다 예고해서 지금도 해놨어요. 외지에서 제대로 광주처럼 그래서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공조를 해서 동조할 수 있어서. 19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열흘간의 처절한 항쟁. 3,000명 넘게 다쳤고 161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 언론 보도는 통제됐고 왜곡됐습니다. 광주로 오는 모든 길목은 막혔고 광주는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41년 전 광주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이카이무, 루타무, 루야르시무, 미슈무미아 러쌍라마죠. 다정, 미미로니피, 디모크라시 닐라야다 피신 상위케바죠. 지스피, 피카무미우 상위치마피웨, 라마지피다, 차울란 피카케바죠. 수부 어쩌면 피신마, 롱조의 땅을 탄성네, 제타포웬 사차우디송가, 내야청세죠, 티가이타야야시케바죠. 방송은 물론 신문까지 미얀마 군부가 장악한 상황. 민주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사원에 가는 사람들로 왜곡됐습니다. DBB 히트미리아 대만항의 세간시 대인터널의 총회진 명령이 미얀마 군부는 주요 언론사 5개를 폐쇄했습니다. 쿠데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30명 넘는 기자가 체포됐습니다. 폐쇄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시위 보도를 계속해온 미즈마 TV. 방송국 내부에 있는 스튜디오와 사무실까지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지마 영어 위시다가 대개로 어야 로제네 루시아죠레 미하가 시아죠 위로 가 수인데 니바라바레 디 스데가 아나 쌩비 소그레가 레타우리고 키네미 소다가 로다 동전데 고데 호 아이 시바다가 로네 시게레 소로 오케이 디 아쿠레 데인 카스 냐냐 아나이 아판카나라 바레 진노노 미지마가 소로 시네다 니 샤우 아판카나라 시바레 호호 소로 아디가로 고자 비로 판나가 디 요 다행히 나머지 기자들은 미리 마련해놓은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열악한 천막 방송국입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달로 내배 체포될 위기를 간신히 넘겼던 뚜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24일 플라잉 총사령관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플라잉 총사령관은 폭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He said that he w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보호 책임은 국가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서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냐며 유엔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보호 책임을 발동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중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올 경우에는 인도양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얀마가 진중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 경쟁하는 두 나라의 패권 경쟁 자체가 미얀마를 두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쉽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We know that the Security Council is not going to take action, at least in the short run. And I believe what is important right now is for those countries who are willing to take action together in coordination. Now, and that is strong, focused, principled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ing in consort together to cut the revenue streams from the junta and to cut weapons from the junta. The financial inflow is very important. Without, you know, the money, anyone cannot survive. So that is why you look at it, all the bank accounts of the military and its associates. Please get it on. 국제사회에 기댈 수 없는 시민들은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하잉도 소령이 반군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군부의 총칼에 맞서기 위해 미얀마의 젊은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광주를 받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나섰고 군대는 이들에게 실탄을 사격합니다. 41년 전 오늘 광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 상황은 내전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며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제재 수단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랍니다. 유혈 사태가 멈추고 미얀마 시민들이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저희도 함께 지지하겠습니다.